이젠 은탁쌤이랑 막 약속도 잡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나 봐요. 아, 그냥 맥주 한잔 하기로 했었던 건데요. 오다 가다에서요? 네. 그럴 줄 알았어. 역시 은아름 쌤이었네. 뭐 됐어요. 어쨌든 축하드려요. 뭘요? 두분 앞날. 에? 아니, 그게 무슨 그런 사이 아닌데요, 아직? 그러게요. 그런 사이도 아직 아니신데. 나는 시작도 못해보고 게임 오버 당해버렸네요. 아, 이 기분 어쩔. 어제 저랑 맥주 마시기로 한 거 주쌤한테 얘기하셨어요? 안 했는데요? 아, 근데 어떻게 알았지? 엄쌤도 아는 눈치던데. 주쌤이 뭐라 그랬는데요? 아니,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앞날을 축복한대요. 자기는 시작도 못해보고 게임 오버 당했다며. 아, 어떡해요. 이해할 사람도 전부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면. 그럼 안 돼요? 아니, 안 되죠. 아직 우린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. 아직 아무것도 시작한 게 없는데.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? 와, 너무 직진으로 훅 들어오신다. 그래서 불편해요? 그럼 속도 조절하고요. 이제 완급 조절까지. 너무 능수능란하신 거 아니에요? 설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. 그 사람이 떠날 때까지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고 그대로 끝나버렸어요. 앞으로는 안 그러려고요. 혹시 이거 지금 고백인 건가요? 다음부터는 약속에 안 늦을게요. 대신에 윤쌤도 나랑 약속해놓고 다른 사람하고 치킨 먹지 말아요.